저는 원래 렘넌트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커오면서 제가 렘넌트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 이 자리에 항상 청년 수련회 앉아 있었는데 새내기 수련회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제가 시집을 간 이후로 생겼나 봐요. 28살에 시집을 가서 30대 시절을 거의 아이 3명을 놓느라고 배가 불러 있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전도운동을 아이 놓는 그 기간 동안 되게 많이 응답을 주셨어요. 교회 오빠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요. 남자만 3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 전도운동이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진짜 응답들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 훈련이나 수련회나 이런 집회가 참 저는 되게 귀하고 감사한 게그 여기 백운경 목사님 오늘 설교도 하셨지만 제가 중고 훈련 그다음에 뭐 대학 훈련 이런 거다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합숙이랑 팀 합숙을 일반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숙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응답과 너무 달랐어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았어요. 밥을 먹고 방에 가서 울기 바빴어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팀 합숙을 갔는데 백운규 목사님이 저보고 뭘 하시냐면 그냥 루디아를 만나러 온 거지. 여기는 현장 나가서 다락방을 하러 복음 전하러 온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설 명절이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강의 때마다 얘기하세요. 루디아를 만나야 된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복음 운동을 해달라는 루디아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흘리려 하다가 아니지, 내가 이까지 왔는데 저 응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을 나갔는데 덕평이었거든요. 사투리 쓰는 여자가. 주일 설 명절 당일날 오전 10시에 현장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 지내고 지금 바쁠 시간이에요. 그러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다니다가 제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예수님 이러면 저를 보고 혀를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젊은 여자가 명절에 가족도 없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냐. 저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진짜 루디아를 만나고 싶은데 왜 하필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우리를 여기 풀어놨냐. 아, 정말 너무 답답하다고 이제 그 마을 정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못하겠다. 루디아는 못 만나겠으니까 영접만 하고 가겠다. 한 명이라도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훈련이 참 중요하고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 순간에 어떤 건물로 중학생 한 명이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건물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문을 탁 여니까 동네 학원이어서 이제 문을 열어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그게 학원이었는데 친구 둘이서 이제 앉아가 게임을 막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까지 딱 있길래 좋다, 오늘 내가 이 아이를 영접을 시킨다고 분필을 잡고 얘들아 내가 대구에서 왔는데 내 얘기를 잘 들어봐 하고 칠판에다가 막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그리고 영접을 탁 시키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아싸, 그래도 루디아는 못 만나도 전도는 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원 문을 누가 팍 여는 거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학원 주인인가 봐요. 남자 선생님인데 뭐 뭔지 몰라도 명절에서 이제 넥타이를 메고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동네에 명절이어서 올라왔다가 아이들이 보이길래 복음을 전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뭐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우리 학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자기에게 이 일을 계속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루디안에게 주시려고 말씀 주신 거였네. 그때부터 저는 훈련을 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안 들어요. 이건 내한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들어요. 제가 중고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는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체능이에요. 음악을 전공했는데 학교는 어디 다녔냐면 대구에 제일 공부 빡시게 시키는 걸로 유명한 대구여고를 다녔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예체능 아이들이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진 날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고 학교에서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적어서 그거를 일주일 내내 읽는 거를 제일 잘해요. 학교 한자가 그걸 탁 읽는데 갑자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문을 열고 탁 들어와 하는 말이 지혜야 니 진짜 좋겠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왜요 선생님 하니까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예체능반이 생긴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인문계 학교에서 예체능반이 생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졸업하는 그 해에 없어졌어요. 제가 고3 되는 해에 인문계 학교에서 예체능반이 생겼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는 얘기를 못하는데 그 해에 예체능반만 다 모아놓고 그 반에 3분의 2가 영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복음을 잘 전하던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만나면 아담과 하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이 하나님을 만날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애들이 막 울면서 영접하고 막 이러는 거야. 어떤 날은 저보고 저 아이랑 놀지 말했어. 우리 엄마가 저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랑 놀지 말했어. 이런 애가 나타났어요. 아,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걔가 따라다니면서 뭐라니까. 그런데 주일날 주일 강단을 딱 보니까요. 핍학자를 바꾸신 뭐 사울, 바울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과연 바꾸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 시간이 됐는데 제가 반주를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야, 이 곡도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밥만 먹고 교회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그걸 왜못 치겠어요? 막 쳤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 뚱뚱한 그 친구가 막 뛰어온 거예요. 지혜, 지혜, 니 피아노 왜 이렇게 잘 쳐?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피죽 웃으면서 얘기했죠. 야, 네가 C라는 교회 다녀서 내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반주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좀 친다 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오늘부터 니를 너무 좋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성악가예요. 성악한 아이들은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가 복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댔는데 남들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고3 시절에 저는 너무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부자도 예수가 필요하대요. 내 주위에 부자가 누군지 보니까 버스에서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걔가 피아노였어요. 한날은 저보고 자살을 하고 싶대요. 피아노를 연습하다가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버스 가진 딸한테. 근데 걔가 영접을 했어요. 그런 고3 시절을 보냈는데 류 목사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 있죠.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나의 업을 하라, 공부를 하라, 학업을 하라 얘기하셨는데 제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공부는 따라왔게요, 안 따라왔게요? 저절로 따라왔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고 하루가 즐거웠어요. 새벽에 일어나 피아노 치고, 그 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강단 메시지 전달해주고, 그리고 수업 시간 앉아가 맨날 말씀 열심히,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란다. 그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저녁에 교회도 왔어요. 공예배랑 공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그러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제 성적이요. 저는 그 성적이 기쁜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언어 영역을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원래 공부를 잘하던 인간이 아니었다니까요. 영어도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 한꺼번에 안 되는 수학만 좀몇개 틀리고 그 전국 상위 예체능은 2% 안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막 울었잖아요. 예체능만 선생님이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네가 내 한을 풀어줬다면서 막 손을 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음대를 갔어요. 음대를 갔는데 저한테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 하면 피아노 치는 사람이 손가락 떨면 그건 진짜 치명타예요. 제가 여기 올라가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건 진짜 산 증인이거든요. 저는 무대로 올라가면 공포증이 있어서 누가 보면 앰뷸런스를 불러야 될 만큼 새파랗게 넘어가요. 근데 피아노로 치는데 제 눈으로 제 손가락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를 기부수라도 해야 될 심정으로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음대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한숨을 쉬면서 니를 레슨을 해봤자 무대 올라가가 또다떨 건데 이를 어쩌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괴롭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또 떨었어요. 도저히 안 돼. 내가 친구들한테 물으니까 우황청심환 이런 걸 먹는데요. 근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모든 음대 아이들이 뭐를 먹냐 하면 신경안정제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황청심환 먹고 쳐도 또 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일을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 하지만 나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이번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는 그냥 이 피아노로 손을 놔야겠다. 포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의 메시지에서 뭐라 나오냐면, 내게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 그거, 가문의 문제다. 내게 오래된 문제다. 그 부분을 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붙어보라고 강단 메시지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살 길이잖아.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이제 어떡하겠어요? 실기시험 날이 다가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연약하게 하고 가문으로부터 나를 약하게 하는 모든 흑암 예수 이름을 꺾일지어다.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를 했어요. 그럼 뭔가 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아무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아침은 잊을 수가 없어요. 햇살 들어오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피아노 앞에 딱 앉았는데 이제 제 손가락이 떨지 안 떨지는 제 손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앉아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완전 우리 선생님도 기존 교인이셨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상하니까. 그래가 치기 시작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완벽하게 쳤어요. 평생 동안 무대 올라가며 떨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피하려 했던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고 그 자리에 섰는데 완벽하게 치는데 제가 제 손이 아닌 것 같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막 이렇게 쳤어요. 그 끝나고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지희야, 니 오늘 우왕선심은 두개 먹었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쳐서 우리 선생님 막 신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울면서 고백했어요. 선생님, 우왕선심원이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돼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우리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제 4학년쯤 돼서 유학을 가게 될 거라는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집에 돈이 10원도 없네요. 동생은 3명 주렁주렁 했는데 야, 음악을 했으니까 이제 이쯤은 됐다. 그러니까 아빠 나 유학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한데 형편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님이셨어요. 친구들이 야, 네 정도 되면 이제 외국 가도 된다. 제발 같이 가자 하는데 돈이 있어야 가죠. 그런데 문을 여신 게 하나님이 뭐였냐면 한 10평도 안 되는 자리에 피아노 학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응답 같진 않았어요. 잠시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를 이런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놓고 날 10평짜리 학원에 두시진 않을 거야. 잠시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 레슨 하던 거를 다 정리하고 이제 10평짜리 학원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말씀을 봤는데 다윗이 음악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 적이 없더라고요. 양들 알아듣지 못하는 양들 앉혀놓고 맨날 연주를 하고 딱한번 연주를 왕 앞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한 게 그게 뭐냐면 재앙을 막을 귀신 들린 왕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흑암을 막을, 재앙을 막을. 그거 아니고는 내가 그래 음악 전공할 이유가 없지. 내가 그렇게 막 전공자로서 곡을 치다가 바이엘 레슨 하려고 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머리도 안 따라주는데 이 소나티나고 이런 걸 치게 하려니까 너무 괴로운데 그 안에서 그래 내 연주가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학원에 앉아서 이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다른 학원들이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원장님들이 사회생애랑을 이제 처음 해봤는데 전공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부. 근데 전공자가 학원을 하나 차렸으니까 생계에 이제 지장이 갈지도 모르니까 모든 상가가 연합해서 저를 쳐다보면서 문을 닫게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걸 지금 제가 처음 알았잖아요. 이제 새내기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내를 문을 닫게 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또한달 만에 한 40명이 들어왔어요, 애들이. 별로 학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더 난리 난 거예요, 옆에 학원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담벼락이 있고, 학교 정문이 있으면 그 학원들은 학교 정문 앞에 있고, 저는 담벼락에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주민이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정문이 우리 학원 앞으로 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던 정문을 학교에서 다 부수고, 담도 다 부수고, 정문은 우리 학원 앞에 낸다는 거야. 내가 너무, 너무 신나는 거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이 콧구멍만 한데 있어도 한 40명도 됐겠다. 정문 닫겠다.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여름에 너무 기쁜 나머지 전 학원 아이들을 다 모아도 여름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불신자는 뭐든 가리지 않았어요. 다 모아놓고. 그 당시에 이제 성경학교 찬양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걸 우리 학원 아이들이 다 외웠잖아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파티를 할 거예요. 학원으로 보내주세요. 해놓고 목사님 모셔와 설교하고 찬송을 가르치고 분반 공부까지 했잖아요. 완벽하게가 집으로 보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죠. 아무도 전화가 안 왔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래요라는 말을 하는 학부모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한 80명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분 좋잖아요. 뒤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옆에 학원이 이제 저를 찔렀죠. 학원 주제에, 그때는 교습소였는데 강사를 썼다 해서 영업 정지 먹을 만큼 이제 세게 찔렀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1층은 평수가 안 나오니까 2층까지 해서 이제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 해에 지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 지교에 너무 하고 싶은데 아니라 하나님이 지교에 임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제 어디까지 불었냐면 인원이 한 120명까지 불었어요. 이제 감당의 음악 지역을 대표하는 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막 전도운동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돈도 열심히 벌었죠. 그렇게 하는데 제게 뭐가 생겼냐면 나는 여기를 나가야 돼. 난 여기를 빨리 벗어나서 외국이라도 한번 가서 연수를 받아야 되고 내 이 기능을 썩힐 순 없어. 아까워. 이 아이들도 있지만 내 현장은 중고 현장이야. 나는 중고 사역을 들어가야지 하고 중학교도 열심히 들어가고 있었어요. 학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학원을 빨리 불려서 권리금을 받아가지고 그 헌금을 챙겨서 여기를 빠져나올 그림들을 막 그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임자가 나타나서 이 학원을 팔아래요. 그래서 저한테 거의 한 1억 가까이를 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군요 하고. 그래서 이제 팔려고 계약을 하러 되는 날이 됐는데 그 사람이 급하게 전화가서 저보고 말하냐면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이 학원을 팔 수가 없대요. 그게 왜 이러냐면서 팔기로 했잖아 막 이러니까 점쟁이한테 갔대요. 워낙 큰 돈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이 학원을 사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 잘할 수 있을까 하니까 그 점쟁이가 세상에 그 여자가 하니까 되지 네가만 말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여자가 하니까 되지 네 하면 큰일 난다. 오늘 당장 취소해라. 네가 한 순간 말아먹는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기쁨도 반이고 막 약간 미묘한 거예요.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옆에 학원들이 막 생겨요. 제가 잘 되니까 이제 옆에도 막 생겼는데 그 학원에서 제 가장 경쟁적수 저를 가장 욕하는 여자들 진짜 무섭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원장이 하나가 있는데 저를 계속 욕을 해요. 근데 그 학원에서 누가 한 명이 넘어왔어요, 엄마가. 그래서 왜 우리 학원에 오게 됐냐니까 그 원장하고 싸웠대요. 왜 싸웠냐니까 사실은 자기가 점수를 이름으로 점괘를 마치는 사람이고 이름으로 두수를 거는 사람인데 그 원장이 이제 이 학부모 직업을 알고 저 리틀 모차르트 학원을 내가 좀 이기게 해달라. 이름을 좀 풀어봐라. 이렇게 했대요. 제 이름을 막 풀었죠. 풀었는데 그 전개가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는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전개가 났대요. 그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제 앉아 있었죠. 근데 왜요? 하니까 그러면 그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인형 찌르고 주술을 걸어서 저 학원을 망하게 해달라. 그 내가 이기게 해달라. 네 능력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아무리 이름으로 막 풀어도 미안한데 원장님은 저 원장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나왔대요. 그래가 이 원장이 열받아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왜냐하면 나를 너무 공격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귀신도 날 알아봤다면서. 내가 하늘에서 도와준대, 아빠. 그래서 막 얘기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제 또한 메시지 시큰들을 때는 감동 안 하지만 귀신하는 말에는 네가 그렇게 기뻐하냐면서 말씀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네요. 아,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학원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다 막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걸 팔고 새로운 현장, 새로운 전도 현장, 나의 꿈을 위해 도전하겠다고 할 때마다 학원 인원이 탁탁탁탁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래가지고 학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인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제가 훈련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여러분, 그리스도 각인 각인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다 해서 내 각인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은 거지 내 각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건 아닌 거다. 그래, 그러면 또 훈련을 갔더니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기쁜 거지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내가 못하면 얼마나 못하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했고 못하면 얼마나 못할까. 이제 낮아지니까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되지.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들어갔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를 좀 바꿔주실까. 진짜 안 변한 나를 하나님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 이제 훈련을 오잖아요. 근데 훈련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 쪽 가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방법은 하나다.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 나는 안 바뀌어. 난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나서
무슨 그리스 옷을 입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다시 학원을 좀 인원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운동을 좀 멋있는 곳에 가게 해주시고, 나의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좀 어떻게 사용을 해주세요 하고 크나큰 꿈을 막 꾸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백운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그 꿈을 산산히 깨워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림을 다 버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이 정도로 응답을 해주시겠지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참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 생각하면 할수록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요즘 제가 진짜 행복하거든요. 학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옛날에는 전체를 다 들었거든요. 요즘은 제자가 일어나는데 진짜 재앙인 아이들만 몰려요. 제가 학원을 팔고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싶을 만큼 어느 정도 재앙이냐면 이혼했는 건 뭐 기본이겠죠. 그 얼마 전에 터진 이영학 사건 알죠? 그거와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감당을 못해서 학교에서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전전긍긍 하는 애가 학원을 다니지도 않아요, 심지어. 맨날 우리 학원을 들어와요, 복음 들으러. 그러면, 제가 이 아찔한 게 만나면,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만나면. 헤어질 때는 임신하세요. 뭐 이런 음담패설을 입에 닮으면서 돌아다니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앉혀놓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 아이에게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 이 아이가 치유될까? 기도를 하는데 그 주에 류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최소한 10년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10년은 또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케이 하나님. 그 아이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진짜 이 아이가 앉아서 들어요. 그것만 해도 내가 감사할 만큼. 또 어떤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에게 지금은 제가 예전엔 제가 나가려고 했지만 요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복음 전한 아이가 저희 학원에 들어와가지고 사역자로 복음을 전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제가 그리스도 얘기라고 자 다락방을 하자 이내야 하고 딱 앉으면 5분만 해라. 나도 반말로 그것도 5분만 해라. 그건 제가 시간을 재면서 얘기해요. 얘가 화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주 센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절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지금 신학교로 가가지고 우리 학원에 지금 사역자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 진짜 신기하죠. 그 아이가 예수 피만 얘기해요. 만나면 흑암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막 이런 거. 우리 학원 아이들은 전부 다 뭔 얘기만 하면 선생님이 질문하면 예수 피, 뭐 십자가 뭐 이런 얘기, 흑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복음을 들은 아이가 다민족 교회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 갔는데 어느 정도로 제자냐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직자 한 명이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면 인생의 행복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와 먹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리고 한번 기존교회를 따라갔는데 기존교회를 따라갔는데 그 다음 주에 나타나가지고 한단 말이 적을 게 없어 미칠 뻔했다면서 뭐를 적을 게 있어야죠 하고 그 다민족 교회 제일 앞자리 장로님 옆에 앉아가지고 맨날 열심히 적는데요. 근데 거기 있는 사학자가 저보고 뭐라냐면 이런 애를 처음 봤대요. 왜 하니까 형광펜을 들고 성경책을 끊는 아이는 맞지만 찬송가에 대고 찬송가 가사를 형광펜으로 끊는 애는 처음 봤대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저희가 막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막 주 잘 영광 찬란해 막 아, 내 영혼의 햇빛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막 이런 거 막 우리는 줄 치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걔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 찬송가에도 막 노랗고 파랗고 막 이렇게 그런 애가 제가 지금 학원을 하면서 17년 정도가 됐는데 진짜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거는 지금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간에 도망쳤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업이 하찮다 하나님 주신 현장은 이게 아닐 거야 하고 도망을 쳤더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고 제 맘대로 움직였더라면 제가 이 소중한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17년 정도 좀 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청년도 되고 중고등학생도 되고 많이 됐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자가 한 명이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데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불신자 집 아이예요. 그걸 들었는데 어느 날 진짜 제자가 됐고 사명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고 있었대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안 와도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우상숭배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니 네가 이제 동안 초신자도 아니고 새신자도 아니고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으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 얘기하니까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절을 했대요. 그래서 자꾸 손을 이러시길래 저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들어보자. 말씀을 듣고 다시 얘기하자. 내가 봤을 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되게 믿음이 착실하게 잘 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일 강단에 무슨 메시지가 나왔냐면 다니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사자 굴에 들어갈 시간표가 됐는데 안 들어가면 응답을 못 받는 거라고. 제가 할렐루야 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번에 이 싸움을 하자 하고 집으로 보냈죠. 명절에. 그 저는 얼마나 기도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이제 가만히 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절을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얘가 나 이제 절안 해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눈을 감았대요.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진짜 싱겁고 재미없게 그래 알았더니 교회 다니잖아. 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누군지 불신자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란 걸 불신자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우리 혼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싸움에 이긴 이후로 동생 두 명이 다 복음 안에 들어왔고요. 어느 날 부모님, 엄마가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우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 싸움을 하고 절대 믿지 않을 거라는 어머니가 교회에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또 명절이 됐어요. 저한테 전화하고 오셨어요. GSM, 이제 아이가 나보고 선생님이라니까. GSM,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라고 묻는 거야. 목소리가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나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죠?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어느 정도 현모양처냐면 집에서 화한번 내지 않고 남편을 완벽하게 받들면서 모든 아이를 키우시는 현모양처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제사가 아니라는 거를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면 절대 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제사를 안 지내기로 이제 집에 선포를 했어요. 아빠가 난리가 났대요.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막 옆에 뒤에서 막 기도를 했죠. 그런데 아빠가 그 싸움이 결론적으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아빠가 교회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제사도 없애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 렘넌트와 둘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영적 싸움의 결과로 이제 새벽 기도도 다니고 하는데 지난해 렘넌트 대회가 끝났죠. 렘넌트 대회까지 와 보시고 지난 후에 그제 제자랑 그 어머니랑 새벽 기도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 임명까지 받으시고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전참 감사한 거예요. 복음 듣고 돌아가셨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한 결단으로 진짜 믿음의 기도 배경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필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보는 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제 남은 자다.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새벽기도 가는 길에 일이 일었는데 네가 너를 렘넌트로 하나님 이 가문에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 두 명이 군성교사로 파송됐어요. 그한 명은 대위고 한 명은 중인데 오늘도 전화가 왔었어요. 어젯밤에도 연락이 왔었고 군대 안에서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대요. 밧줄 들고 죽는다고 막 연병장을 뛰어다니는 애도 있고 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복음을 전한 아이도 있고 어제도 누구 한 명을 만났는데 여기에 전북 익산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병사 한 명이 전북 익산인데 원광대학교 불교대학교를 다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너무 좋아한대요. 꼭 자기 엄마를 보는 것 같이 너무 복음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원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나의 삶과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저희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대학생 때나 청년 때나 취직을 하고 이제 새내기들과 체육을 하면 하나같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술을 마시지 않고는 인간관계를 할수 없고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사회에 진출을 할수 없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다들 막 갈등이 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술은 마셔도 되고, 그래, 안 마셔도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마시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냄놈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직장을 이제 이전하게 돼가지고. 하나만 부탁이 있는데, 술을 절대 마시지 말고 사회생활 한 번만 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아니, 그 갑자기 왜, 그러니까 모든 랩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는 모델이 돼야 되겠으니까, 증거를 보여야겠으니까, 미안한데 옆에서 기도해줄게. 한 번만 해달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회식이 됐어요. 처음부터 저는 예수를 믿어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 비웃더래요. 뭔 소리 하냐면서, 니만 예수 믿냐고, 다 마신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냐. 이래가 이제 처음엔 그냥 귀엽다고 봐주고 넘어갔나 봐요. 두 번째 이제 위에서 본부장이 내려왔대요. 회식을 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말로 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부장이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뭐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와가,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굳이 이 싸움을 해야 되냐. 한 번만, 미안해. 한 번만 해달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회식 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한숨을 쉬는 거야. 저도 막 기도를 했어요. 아니, 안 마시고 성공할 수 있지. 왜 굳이 마셔야 돼?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날은 이제 험악하기 그지없었대요. 우리 남편이. 야, 난 정말 죽는 줄 알았다면서. 뭐 술도 하고, 뭐저 새끼 때문에 술맛 배렸어. 이제 차잔 돌려하고 막 이제 막 뛰어넘기도 하고 이제 거의 다 포기 상태. 악받치고 열받아가 전부 다 술판이 엎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대요. 그리고 네 번째 회식이 됐어요. 전만은 이제 안 마셔도 빼라. 이제 전부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제꼈다니까. 이제 안 마셔도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요. 뭐가 하니까. 이제 회식만 가면 작살나게 마시고 노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기독교인이었대요. 근데 이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이제 편안하게 술안 마시고 거기서 안주 먹고 막 즐겁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대요. 우리 남편 눈치를 본대요. 그러니까 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전 논동을 여셨어요. 저는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흐름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일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영접했던 사람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어요. 매니저예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그 열매만 보면 난 천국 가서 면류관이 있어라고. 그 싸움을 하길 잘했어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대학생인데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 제가 이제 양육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학교 현장에, 이거는 대구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대구 대표하는 학교예요. 총장이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또, 이거 절대 율법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진짜 은혜 될 거예요. 그래서 고사를 지낸다고? 왜냐하면 이 우상 문화와 제안과는 직결되어 있어서 제가 이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왜 총장이 고사를 지내야 돼?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단체 있지 않냐. 거기에 전화를 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마침 그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원래 매년 학교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총장이 고사를 지냈다. 뭐 그래 별나게 하냐. 우리도 그냥 괜찮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싶은데 다락방 멤버들도 있대요. 그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도 얘기를 했더니만, 그 총장을 괴롭히지 마라. 류 목사님이 살리를 했다. 죽이는 게 아니다. 살려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총장이 피곤할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총장은 학교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장,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그 랩런트가 저는 괜찮겠냐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공부도 잘하는 학생인데 그 총장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학번에 이름까지 밝혔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등록금이 있고 장학금이 있고 학점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총장실에 전해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총장실에서 이제 예를 달랜 거예요. 아니 학생 그냥 총장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안 된다고 우리 총장님은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이 이거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죠. 당일이 됐어요. 학교에서 보디가드를 쫙 깔았어요. 그리고 모든 천막을 쳐놓고 학생들이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총장과 비서실들이 이제 걸어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갔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 현장에 재앙을 막아달라고. 왜냐하면 그 학교 현장에 대구를 대표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물 건물마다 이슬람들이 기도하는 담요와 기도처가 있어요. 그 담요를 치우면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총장이 지금 고사를 지내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계란에 바위치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본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이제 전 떠올랐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바람이 불든지 돼지머리가 날아가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미대 건물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자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랩런트하고 우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마시지? 막지 못한단 말인가 정령 가면서. 그런데 모든 식순을 다 진행을 하고 이제 고사 지낼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총장하고 벌떡 일어나더니만 진짜 그 아이고 저하고 감사했잖아요. 총장이 그 고사를 지내는 그 시간에 뒤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팀들이 다 나오고 그 건설 현장에 사람들만 남아서 고사를 지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거든요.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이면 왕을 상대하는구나. 왕은 내가 뛰어나서 왕을 상대할 만큼 성공을 해야 하기 위해서 왕을 상대한다는 게 아니라 재앙을 막고 우상을 막고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왕을 상대할 렘넌트가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통해 전도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났냐 하면 시간이 괜찮은 거예요. 벌써 5시여서 네. 기숙사에 누구 한 명이 자기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고 오바이트라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이 아이를 잡아라 하면서 이제 기숙사 CCTV 돌려가 잡아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죽을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앉혀놓고 너무 열받아가 막 뭐라 하다가 그래 네가 내 침대를 베린 김에 복음이나 들어라 하면서 복음을 쫙 전했는데 이 아이가 그 복음을 너무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됐는데 지금 이제 군대를 가야 돼서 서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준비를 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술 안 마시고 하나님 열어준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사람한테 이 아이를 붙였어요. 그래서 둘이 어제 지난주에 손을 잡고 갔대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신지 제자들 통해 많이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 현장은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도 만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가고 싶었던 현장이 제 제자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 공단이라는 곳이 제 여자 청년이 한 명이 가 있는데 공단이라도 이제 얘는 사무직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하게 됐대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망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에서 나가란 말도 안 했고 말씀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줬는데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조금만 버텨봐라. 그러니까 아니 전부 다 사표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근데 말씀에서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계속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안 된다. 절대 사표를 쓰면 안 된다. 버티겠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그만두고 그 안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회사 공단에 배봉규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공단에서 성경만 이렇게 폈다고 말씀 운동을 펴라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야 우리 공단에 말씀 운동을 펴자 하고 제가 그 공단을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우리 둘이 성경책을 다 펴놓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만둘 아이들 친구들이 복음을 듣는데 한 명씩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지. 복음을 들었으면 남아가지고 다 같이 팀을 이뤄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그만두고 복음을 듣고 그만두고 얘도 이제 그만두고 싶어 죽는데 저는 이제 잡아놓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의 팀장님이 복음을 들었어요. 남자 어른인데
그래서 그 팀장님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공단의 제일 좋은 사무실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 같은 의자에 제가 앉아가지고 공단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지금 계속 망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어떡하지, 일을 어떡하지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잘리는 그 명예퇴직 말고 뭐 하여튼 있어요. 잘리게 됐는데 자기하고 이사장 아들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잘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면 이사장 아들이 잘릴 리가 있겠어요. 이제 네가 네 차례인갑다. 근데 말씀에서 아무리 들어도 니를 자를 것 같지 않은데 뭐 잘리면 뭐 하나의 뜻이겠지. 뭐 잘리는 건 괜찮다. 사표만 내지 마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그 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사장 아들이 잘렸대요. 지가 남았대요. 지가 뭐라고.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신기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니는 그냥 거기에 뼈를 묻어라. 하고 이제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전원은 이제 다 퇴사 처리된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부활절이었어요. 우리가 문화라도 바꾸자. 계란을 삶아가 다 돌려라. 그래서 계란을 삶아가 예수 생명, 예수 부활 해가지고 막 돌리고 거기에 나의 길이란 책자가 있어요. 제가 전도 책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나의 길이란 책자가 있거든요. 안에 글씨도 적고 컬러풀하고 아주 내용이 좋아요. 특히 영적 기도는 되게 불신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개씩 넣어서 돌렸더니 이사장님이 완전 감동을 했대요. 계란 하나에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고 기쁘다 했는데 전원 퇴사 조치가 된다길래 마지막이다 다 모아라. 그러니까 그 영접한 팀장님이 전원 모아주셨어요. 이렇게 전원 모아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잘릴 마당에 목사님 모시면 뭐가 겁나요? 그래가 이제 복음을 다 듣겠는데 그 안에서 이제 다민족도 있었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그 회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앉아 우는 거예요. 내가 잘리면 안 되고 말씀에서 아니라 해서 계속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이 회사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불렀대요. 불러서 뭘 하냐면 사실은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다 바꾸지만 본사 지침에 의해서 새로운 회사가 하나 생긴다. 그동안 누구를 쓸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멤버 될 만한 멤버를 모아서 새로 창립을 하는데 이 아이가 발탁이 됐어요. 너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성실하게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줬다. 정말 고맙다 하고 월급까지 더 올려줘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랬는데 더 웃긴 건요. 그 건물에 전에 잘렸던 사람이 그 건물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들어오고 있대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에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나의 응답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서 이렇게 해주시라고 생각하고 나의 현장을 가치 없이 오늘 하루를 가치 없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완벽하다는 걸 확신을 하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이에요. 제가 중고 현장을 되게 사랑을 하는데 한 명이 중고 현장을 가고 싶어 하는데 임용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뭐 아직 공부를 다 못해서 못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약직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계약직으로는 너무 보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했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가 그분의 모양대로 들어가면 되지. 네 기준에 임용이 중요하고 무슨 계약직이 뭐가 중요하냐. 학교 현장 들어갈 수 있다라면 나는 반드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 그래요 하고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갔죠. 계약직으로 들어간 그해 학교에 귀신 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귀신 본 아이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아이나 한 아이는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내 얘기를 아무래도 어떤 선생님도 내 얘기를 알아주는 선생님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너 진짜 힘들겠구나라고 내 말을 믿어준 선생님이 없었다라고 울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잘리는 게 점점 줄어들더니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다른 귀신 보는 아이를 전도해요. 왜냐면 저끼린 통하거든요. 보는 것들은 보는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저끼리 막 서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현장이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재앙을 막을 곳이다. 우리가 있는 곳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다. 제가 어떤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집에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냐면요. 복음 이렇게 전하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왜? 하니까 저 눈앞에 저 시커먼 거 보이냐는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인대요. 아, 그래? 하면서 더 예수로 막 진하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귀를 막 막는 거야. 너무 무섭다. 소름 끼친다. 어떤 여자가 내게 되고 선생님 말을 못 듣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는 그 귀신을 보면서 귀로는 손을 막으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아, 진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막 얘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 하나만 했는데 이걸 못 들어가 사단이 저렇게 붙잡혀서 저 아이가 저래 고통당하는 너무 불쌍한 마음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게 있는 권세 중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게요? 천군 천사.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왕이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저 흑암이 저렇게 저 아이를 잡고 있는데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천사를 보내주시되 군대 천사 미가엘로 하나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이왕이면 힘센 천사로 보내주세요. 지금 저 아이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얘가 눈을 정상적으로 돌아보고 귀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리번거려 사라졌거든요.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진짜 천사가 왔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구나. 보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 죽어간 영혼 살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눌린 자,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이로 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를 고쳐 낫게 하시더라 돼 있거든요. 우리 예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를 해결하신 이름이에요. 우리의 고통당하고 눌려있고 알아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사단도 알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귀신이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나사렛 주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날 때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랐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돼 있는데 그 귀신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싸 하면서 이건 너무 좋은 거구나. 그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많은 고통당한 자들이 낫는 걸 봤지만 진짜 제가 구원받은 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돌아가시면 주일이나 목사님 강단 말씀을 생명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에 다 드려요.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받아가신 복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평화의 복음을 주셔서 현장에서 모든 흑암을 제어하고 재앙을 막을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소중한 줄 모르면, 내 있는 현장이 소중한 줄 모르고, 내가 소중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의 현장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혹 일이 된다 하여도, 혹 일이 안 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 현장에서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일이라는 내 생각의 모든 편견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전도 운동을 올한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원래 원단 메시지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리고 전도만 해라.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은 부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복음.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었는데요. 한번 집에 찾아가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일에서 이기게 하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할 자에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 안 믿는 자에게도 우리는 향기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육체의 마음판에 편지를 적어놨대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읽는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쭉 읽어 내려다 가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심치 마라고 되어 있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이 소중한 말씀 가지고 각 처에서 우리 전도 운동을 하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